기가 먹었나 봐요. 아유, 누가 그래요? 기가 잘 못, 네, 잘 못 들으시더라고. 뭘 못 들어? 아니 자꾸 대물어. 특히 이렇게 후드 돌리고 있을 때. 그래서 약간 후드가 돌고 있을 때 좀 무슨 부르면 세 번 불러야 고개 돌리시거든. 그 소란 해가지고 잘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소란 하면 아무래도 잘 못 듣죠. 뭐 왜 그런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귀여우세요. 우리가 살았다. 무슨 표정이야? 네, 처음에는 이쪽 귀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아마 저 그 동네 이비인후과를 다녔거든요. 네. 요새는 또 이쪽 귀가 안 좋으세요? 예, 좀 이상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또 아프기도 해 약간. 제가 뭐라 그럴 때는 하나도 괜찮다 그러시더니 이제 오니까 이제. 이제 선생님 앞에서는 실토를 해야지. 기지가 조금 있어요. 더 빼드릴게요. 아이고. 우와! 우와! 아니, 난 그런 거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 맞아요. 안 네. 빼. 집에서. 아마 내버려 두셔야 돼요. 네. 네. 안 보이는데 후기다 보면 다치거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못 들으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얼마나 컸으면 모자이크 처리해도 보이네요. 고막은 아주 건강하시네요. 깨끗하고. 이제 얼마나 정말 못 듣는지 잘 듣는지는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 네. 여기 바깥쪽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바깥쪽 문제는 아니에요. 뭐 집에 가져가시겠어요? 아니요, 버리려고요. 제가 버리려고요. 제가 처리할게요. 올라오시죠. 네. 100. 컷. 검사 결과예요. 네. 잘 듣는 사람 기준은 여기 이제 곡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아, 똑바로요. 예. 똑바로 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뚝 떨어졌죠.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떨어져 있으면 소음, 시끄러운 데서 잘 못 들으셔. 주변에 소리가 막 나면은 소리 듣는 걸 방해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 어? 뭐라고? 하고 맞아요. 되물어보고 뭐, 이런 네. 현상이 생기거든요. 한 70 넘어가면 한 30% 정도가 보충이 네, 필요하고 80 되면 한 50% 정도 한 50% 정도가 보청기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청력 상태로서는 보청기를 오. 네, 우리 권 여사님 보청기를 보청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저희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엄마가 못 듣는다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의사라 그런지 저희 남편이 좀 섬세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똑같이 이렇게 우리 보통 지나다 보면 뭐 기침을 해도 감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안 들리면 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혹시 보청기를 하셔야 되나 걱정도 되네요. 저는 사실. 그리고 사실 아버님 어머님들이 잘 안 들리셔도 보청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화내세요. 그렇죠. 맞아요. 자존심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건네기도 좀 힘들다고요. 사실 네. 함서방님도 사실 사이볼 나이시잖아요. 그렇지, 관리를 지금 잘 하셔서 그렇지. 그래도 아 이럴 때 함서방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느끼실 때 있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저는 요새는요. 아, 진짜로 생각지 않게 눈이 안 좋아지고 안 보이고 아, 이렇게 거. 보게 되죠.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거 있어요. 알아요. 비문증. 저, 네, 비문증이라고 그래요. 네.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네. 나이 듦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신감하고는 또 다른 네, 달라요. 것 같아요. 달라요. 네. 근데 그 자신감이 그런 게 생김으로써 많이 꺾였어요. 꺾이죠. 네,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는 많이 생겼어요. 네. 네. 또 자기 관리하면 또 우지원 씨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그 아내 교영 씨 말에 의하면 네. 피부에만 한 10종 세트로. 정말요? 예, 예.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요. 아, 피부는 상당히 좋아요. 10종까지는 아니고요. 10종 안팎으로. 네, 10종 안팎으로. 네. 거기 중요하죠. 네.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우지원 씨만의 비법. 외출할 때는 무조건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나갈 정도로. 네. 선크림에 대한 걸 10년 전부터 꾸준히 발라왔었고. 네네. 뭐, 재생크림, 뭐. 재생크림. 우리도 안 바르는 재생크림을. 네, 아이크림, 이런 거는.
네. 꼭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재생하고 아이하고. 일단은 클렌징을 깨끗이 해줘야 되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보통 클렌징 한 다음에 네. 그냥 더운 물로 요즘에 추울 때 하면 네. 몸이 다 열려 있어서 안 좋아요. 늘어져요. 네. 이럴 때는 야. 아니 한익병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